행복은 안녕하십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 태양이 모든 어둠을 없애주듯이 이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은 일체 중생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업장을 없애주시고 우리 본래의 모습인 이 복덕과 또 지혜와 자비의 그 형상을 늘어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불터전에 강한 신심을 일으켜서 노력하고 또 금생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저번 시간에 1월 등명열애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사제법과 또 12연기법을 설하시고 또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육바라밀을 설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제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석종께서 처음 법을 설하셨을 때하고 또 열반하실 때까지 일관되어 설하신 그런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괴로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초전 법륜지에서 사제법을 설하셨고 중간도 마찬가지 마지막에도 역시 괴로움을 해결을 위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적 유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리불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사제법 속에서 다스려진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제법의 진리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제법이라는 것은 불교의 실천적 체계를 네 가지로 말씀한 그런 진리고 또한 이 제라는 것은 진실을 불허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또 헛되지 아니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사생제란 말은 이 성자가 보고 인식하는 진리를 사생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역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또 금강경에서도 우리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내용은 많은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는 다루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법화경에서 보면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고 소인은 탐욕이 기본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재고 소인은 탐욕이 기본이다. 그 얘기는 모든 괴로움의 소인은 탐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제거하면은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에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생각한다면 되는 거고 또 괴로움과 즐거움을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즐겁게 생각을 하고 괴롭게 생각하지 말자.
이게 바로 법화경의 사상이고, 이 법화경의 요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인연법에 대한 것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뒤로 쭉 추적을 했더니 무명이라는 데가 나오더라. 이 괴로움의 근본을 찾아보니 바로 무명이라는 것이 있고, 이 무명에서부터 괴로움의 12가지를 이 변화 단계를 설명한 내용이 12연기법입니다. 또한 이 보살들이 수행하는 육바라밀 수행은 너무 잘 아시죠?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역시 대승 보살들이 실천하는 실천 덕목이고, 보시는 제1바라밀에 해당하고, 그만큼 보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그걸 잘 마음속으로 좀 새겨보시고 또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우리 행복의 길로 가는데 더 훨씬 빨리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5페이지를 보시면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또한 이룰 등명이시며,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 이름을 이룰 등명이라 하셨으며, 이렇게 이만의 부처님들 이름이 모두 동일하게 이룰 등명이셨고 성씨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 마땅히 아십시오.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 모두 똑같이 이름이 이룰 등명이셨고, 시포를 두루 갖추셨고, 법을 설하실 때도 처음 중간 끝이 모두 한결같이 잘 아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번에 이어가지고 또 이룰 등명 부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미륵보살님께서 문수보살님께 그러한 상소롬을 묻길에 전생에 대한 이 옛날에 대한 얘기를 이룰 등명 부처님을 등장시켜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룰 등명이라는 것은 그 뜻이, 일이란 말은 지혜를 상징하고 또 명이란 말은 선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것을 지혜와 선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등이라는 것은 덕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지혜, 선정, 덕을 세 가지 지혜, 삼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을 이룰 등명이라고 하셨고, 또한 이만 부처님들이 이름이 모두 동일하게 이룰 등명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은, 모두 이룰 등명이라고 이렇게 전부 이름이 같은 것은 그 호칭은 달라도 그 도리는 다름없으니 이름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혜와 선정, 덕을 고루 갖추고 있는, 도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파라타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파라타라는 말은 옛 성인의 이름을 이제 파라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후에 성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씨, 이씨 이러듯이 우리가 김씨가 많은 것은 김씨가 그만큼 양반이었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씨가 많아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씨도 왕족들이 이씨가 많으니까 조선시대 이후에 이씨가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파라타라는 이름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 파라타라는 말이 옛 성인의 이름이고 후에 성으로 삼아서 이 바라문 계급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씨가 파라타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마땅히 하십시오.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나 똑같이 이름이 이룰 등명이셨다. 이 얘기도 역시 동명을 갖고 있는 여러 부처님의 이름이지만 그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의 도리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혜와 선정,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룰 등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0포를 두루 갖추셨고 법을 설하실 때도 처음, 중간, 끝이 모두 한결같이 잘하셨습니다. 처음, 중간, 끝, 초, 중, 후설이 한결같았다. 그 얘기는 부처님의 뛰어난 미묘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 여덟 왕자가 있었는데 첫째 이름은 유이요, 둘째 이름은 선이요, 셋째 이름은 무량의요, 넷째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이름은 중이요, 여섯째 이름은 제의이요, 일곱째 이름은 향이요, 여덟째 이름은 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등명 열의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 8명의 왕자를 낳았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분의 왕자를 낳는가요? 딱 한 분을 낳는데 그분 함자가 나울라입니다. 나울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야 부인께서 석가모니를 낳으시고 또 석가모니를 낳으시고 나서 또 야수다라고 결혼을 하고 야수다라께서 또 나울라를 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때 사문유관하시고 이제 출가의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나울라를 그때는 이름이 없었지만은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장애라고 지었는데 그 왜 장애라고 지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의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 또 내지는 네 삶에 장애가 많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나올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1월 등명 열의 부처님께서 8명의 왕자가 있었고 또 거기에 왕자 8명 중에서 8번째 왕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연등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와 같이 이 고금이 사실은 똑같은데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 1월 등명 열의 부처님 계실 때에 바로 8명의 왕자가 있었고 또 지금의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홀라가 있듯이 그 고금이 똑같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팔정도로 비유를 합니다. 팔정도에서 제일 마지막이 정정입니다. 결국은 선정 속에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라는 것은 모든 신통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선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모든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질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잡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잡념이 다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잡된 생각이 잡념인데, 그 생각은 누구든지 다 드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듯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생각을 누가 얼마만큼 묶어놓느냐. 그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이 불 기운을 모아놓으면은 그 아무거나 잘라낼 수 있는 레이저가 되듯이 이 마음을 모아놓으면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지.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역시 관세음보살을 그이 단어를 생각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마음에다가 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잡고 또 주력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도 그 단어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정신이 한쪽에 모아지면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듯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 모래로 밥을 하느냐, 아니면 쌀로 밥을 하느냐. 모래로 밥을 하면 밥이 잘 된가요? 맛있는가요, 밥이? 쌀로 밥을 해야지만 하나가 되듯이, 부처님께 우리가 맞이를,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공양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머리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화합을 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는 올릴 때 코보다 위로 올려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부처님보다도 먼저 내가 그 음식의 냄새를 맡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쌀로 밥을 해야지만이 이게 화합이 되는 것이지, 모래로 밥을 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뭉쳐야 됩니다. 기도도 뭉쳐서 해야 돼요. 이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이 개미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리 큰 동물도 개미한테 한번 걸리면은 죽는 것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불교도 불자들도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절집에서 그 화합을 뜨다는 것이 울력이라고 있는데, 울력은 귀신도 나와서 울력을 한다니,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 일이라 그러면은 만사를 제켜놓고 나와가지고 힘을 합쳐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초하루가 되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나오고, 관음제일이 되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나오고, 또 지장제일이 되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나오고,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그 국민학교 때 체육대회 때 보면은 이 어떤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시합을 하잖아요. 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딱 붙은 그런 옷이 하나 있고 군대에서 신은 그런 군화가 하나 있고 군화를 신고 옷을 입으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빨리 갔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고 군화를 신어야지만이 제대로 입을 수가 있지, 군화를 신고 옷을 신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대를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적인 생각을 하고 이 화합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의 수량품에서는 도사화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불교의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힘을 합쳐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스님들을 찾아올 때는 한 명이 온답니다. 성당을 갈 때는 두 명이 간다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러 갈 때는. 또 만나러 갈 때는 세 명이 간다는 거예요. 워낙 말을 잘하니까. 스님들은 너무 점잖으니까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 사람들이 이게 편안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열정적인 것도 필요해요. 절일이라고 그러면은 좀 제껴놓고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종교가 있지만, 그게 비중이 너무 가정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조금의 가정을 약간 등한시하고 절에다가 매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절에 오면은 절로절로 된다는 얘기는 누차이지 않습니까? 절에 오면 절로절로 된다니까. 그 훌륭한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절로절로 되는 거예요. 염화미소를 지으면은 절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으라겠잖아요. 웃는데 참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불자들은 더욱이나 인색해. 보시하는데도 참 인색하고. 보시하는데 넉넉합니까, 마음이? 예전에 어린이 법회 할 때, 한참 어린이 법회를 했는데, 엄마가 500원짜리를 두 개를 주고, 하나는 알설탕을 사 먹어라. 그리고 하나는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라. 그래요. 얘가 신이 나가지고 막 달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500원짜리 하수구석으로 빠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 소리가 부처님 돈이 빠져보네. 그러면 부처님 돈이 500원짜리 써졌는가 이게? 얘들이나 불자나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고 돈을 모아놓으면은 그게 돈이 나가면은 부처님 돈이 나가버리는 것이야. 응? 남아있는 것은 자기 돈이 남아있는 거죠. 10% 정도는 누구든지 보시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태양의 기운, 달의 기운, 기사님의 덕택, 또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10% 정도는 회향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회향을 할 때 제일 좋은 걸로 해야지 나쁜 걸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다음 해 심을 그런 종자를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처마에다가 쭉 걸어놓는데. 나쁜 걸 걸어놓습니까? 제일 좋은 걸 걸어놓습니다. 뿌리는 씨앗은 제일 좋은 걸 뿌려야 돼. 근데 그게 잘 어렵습니다, 사실은. 나도 누구 뭘 줘보려고 그러면은 좋은 걸 주려면 좀 아깝더라니까. 그게 어려워. 사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부터는 좋은 걸 줘요. 그리고 돈을 딱 맨 처음에 쓸 돈을 딱 남겨놓고 그 만큼만 쓰면 되는 것이지. 나가는 돈은 나가는 돈이고 우리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그 돈은 남겨놔야지. 하숙으로 빠져버리면 부처님 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쓸데없이 돈이 나가버리면 부처님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아무튼 이 팔정도에서 이 정정이라는 수행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등장하는 분이 바로 법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고 법이라는 그 왕자가 결국은 연등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결국 정정에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여덟 왕자는 위엄과 덕이 자제하여 각자 사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사천하는 동남서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왕자들은 아버지께서 출가하시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했다. 이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을 수용을 했다. 받아들였다.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이 보신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을 통해가지고 이룬 부처님을 바로 보신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처럼 48 대원을 세웠다든지 또 약사예레 부처님처럼 12대원을 세웠다든지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처님 보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신불을 뭐라고 하냐면 수용신이라고 해요. 수용신. 결국은 수용이 수행입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추워도 받아들이고 더워도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괴롭다 그러더라도 괴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지금은 괴롭지는 않지. 여기서 일어나서 법당을 나가면 이제 힘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러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좋은 쪽으로, 육체적인 부분도 좋은 쪽으로. 그것을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다니까요. 대승의 뜻을 내어 항상 깨끗한 행을 닦아 모든 법사가 되어, 이 법의 스승이 법사죠. 그래서 경을 통달하면 경법사, 율을 통달하면 율법사, 논을 통달하면 논법사, 이 세 가지를 통달하면 삼장법사라고 그랬잖아요. 서유기에 나와 있는 삼장법사 이름은 현장 스님이고, 거기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인데, 저팔계는 탐을 상징하고, 사오정이는 진을 상징하고, 손오공이는 바로 어리석음을 상징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탐진시 삼독을 바로 삼장법사를 통해가지고 그 해결하는 내용이 서유기입니다. 천만의 부처님 계신 곳에서 여러 성근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성근이란 말은 좋은 과보를 가져올 원인이 되는 행위를 성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선행, 선본 그렇게 얘기하죠. 성근. 우리가 최고의 보시는 방생이요. 방생. 또 다른 말 얘기하면 포교인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방생입니다. 그게 최고 큰 보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안거 입제를 해가지고 해제를 하면은 방생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방생 갈 때 미꾸라지 방생을 하잖아요. 미꾸라지 방생을 20마리를 해놓고 추어탕을 10그릇 먹어버리고. 그래도 그게 성근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먹을 때 먹더라 하더라도 일단 살려주는 것은 그게 방생이라는 거야. 먹을 때 먹더라도. 또 아니면 뭐 자라를 살려준 거예요? 붕어를 살려준 거예요? 아니면 뭐 거북이를 살려줬는데, 거북이가 또 그게 상당히 그 식성이 좋아가지고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는다는데 보니까. 방생도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방생을 하는 것은 성근이에요. 또 무엇을 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죄를 짓더라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은 성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성근이라는 것은 좋은 가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제일 훌륭한 방생은 바로 인간 방생입니다. 포교를 많이 해야 돼. 포교를 해야 돼. 최소한 포교는 50명을 해야 된다. 이 생에는 50명을 해야 돼. 몇 명을 해야 돼요? 50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인구가 6천만인데 종교 인구는 8천만이라고 돼요. 특히 불자들이 저 산 위에다도 하나 해놓고, 중간에도 하나 해놓고, 이절 저에다가 사방천에다가 추원장을 해놓으니까 그게 불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무튼 불자는 똘똘 뭉쳐야 되고, 불교에 무슨 일 있으면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또 절에 다니면은 좀 적게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더라도 적게 싸워야 돼요. 절에 안 다닐 때는 사람 악한 말하고 구두쇠처럼 수전처럼 살았지만은, 절에 다니면은 조금이라도 좀 뭐 나아져야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말을 좀 많이 한 사람도 말을 좀 적게 하고, 또 너무 말을 안 해도 또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저녁 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좀 약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이 어느 정도 한 두세 시간 전에 풀려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8시 반에 깨워주라고.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10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8시 반에 안 깨워주냐니까 깨웠지 않냐 그러면서 펜으로 일어나세요. 글씨로. 너 말이 없는 사람이지. 글로 써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 뭔 변화가 생겨야죠. 그런 마음을 빨리 푸는 것이 바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좀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거기에 4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의 경전을 설하셨는데 그 이름이 무량의경이었으며 곧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곧 대중 가운데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어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맨 처음에 나와있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또 만수사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만다라꽃이라는 것은 백화, 흰 연꽃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연꽃도 세 종류가 있어요. 연꽃이 피기 전 연꽃을 굴마라라고 합니다. 굴마라. 지기 전 연꽃을 가마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피어서 지기 전까지 연꽃을 뭐라고 하냐면 분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탈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전도 가장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왕성한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거지. 와서 꽃을 피웠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러시고 쭉 내려오시면은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지금의 부처님께서 무량어처 삼매에 계시면서 있었던 상황을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고 1월 등명열에 부처님이 계실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묘광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이 800제자를 데리고 있었다. 똑같이 보면은 1월 등명 부처님도 삼매에 들었는데 무량어처의 삼매에 들으셨다. 그리고 묘광보살을 인연하여서 대승경전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법화경이었더라. 묘광보살이 등장을 하고 맨 처음에 우리 서품에서 보면은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잖아요. 모든 경전에 보면은 대표자가 나와요. 그것을 대고중이라고 합니다. 사리불이 등장을 하고 사리불의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등장을 하듯이. 그래서 이 법화경을 바로 설하셨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넘어가가지고 보시면은 1월 등명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듣기를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겨졌다.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겨졌다는 소리는 뭔가 좀 재미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만큼 열의 법문이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본인에게 필요치 않은 내용은 지루합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는 큰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60소급 걸쳐 이 경전을 설하신 뒤에 여러 가지 범천이라든지 왕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에는 오늘 무여열반에 들겠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월 등명 부처님은 밤중에 바로 열반에 들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때는 낮에 태어나시고 열반은 밤에 하십니다. 근데 법화경을 설하고 바로 열반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1월 등명 부처님 계실 때 그 대중들은
근기가 수승해서 열방에까지 설할 필요 없이 법항에서 바로 설하고 열반에 드신 거고, 지금 사바세계 교주인 석가모님 시절에 이 대중들은 근기가 떨어져서 바로 법화경을 설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바로 열반경을 설하고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는데, 덕장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성불의 애언이 바로 수기입니다. 이 덕장 보살은 바로 그 명호를 정신부처님이죠. 다타아가도 열애란 말이고, 아라란 말은 은공이요, 삼맥삼불타는 정변입니다. 그래서 정신부처님을, 덕장보살에게 정신부처님이라는 수기를 주시고 한밤중에 열반을 드셨습니다. 멸도하신 뒤에 묘광보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법화경을 유통시키는 보살님이에요. 지금 현 석가모니 계실 때 보살은 바로 문수보살이 이 법화경을 유통시켰고, 이룰 등명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바로 정신 부처님께 수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왕자들은 한량 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도를 이뤘으니, 맨 마지막 성불한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 부처님이셨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왕자였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묘광보살의 800제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구명이라는 분이 있었다. 지금 미륵보살님의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이 구명이라는 보살은 이익과 명예말을 탐내고 집착하여 탐착이양했다, 그런 얘기인데, 비록 경전은 많이 있고 외우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이름을 구명이라고 했습니다. 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이라 하신 것은 이제 과거사를 잘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인데, 바로 이 구명이라는 분이 바로 미륵보살이었다. 그렇지만은 이 구명이라는 보살은 많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 없는 백천만왕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양 드렸으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했습니다. 공경, 존중, 찬탄이 바로 법 공양이죠. 제 공양은 음식, 의복, 탕약, 와구, 사사공양이라고 그러는데, 미륵보살이여 결론을 내립니다. 마땅히 아십시오. 그때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소. 내가 바로 묘광보살이고 구명보살은 바로 당신 미륵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소로움을 보니 그때와 다름이 없으므로 생각하건대, 오늘 여래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하실 것이니 그 이름이 묘범연화경이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품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편품이 이루어집니다만, 이 방편품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방편품입니다. 방편품은 기정설법이라고 해서 선정에 들어 계시면서 거기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설법하시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법화경이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방편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편품에 보면은 십여시가 등장을 하는데, 십여시라는 것은 바로 소묘범연화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십여시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품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는데,
우리가 인생 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참으로 어렵고 부처님의 이 법화경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법화경을 잘 공부를 해서 정말로 힘듦을 다 해결하고 이 생에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육년법이라는 수행이 있죠. 첫 번째가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스승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 말씀한 계율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보시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것인지 그걸 염천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인지 이걸 노력하고 또, 이 닦고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법화경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를 해야지 수행력이 높아지는 거지. 한번 한다고 해서 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딱한번 여기 바벨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알통이 그냥 바로 생깁니까? 수천 번을 해야지 생기듯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 인생을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행복해지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좋은 일도 계속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보시하는 것이지. 보시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좋은 말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말도 줄 수가 있고, 나쁜 말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상대가 줄 수가 있죠.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라니까. 보시에 대한 생각도 뭘 보시를 할까? 보시라는 것도 재물이 없이 보시하는 보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제치시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고, 우리 같이 이번에 행복은 염화미소라는 생각도 자꾸 해서 전해주고, 또 복덕을 지어주려면은 우리가 백호불사가 있는데, 이 백호불사를 자꾸 하라고 권선하는 것도 큰 불사예요.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것도 전부 대작불사입니다. 그것도 보시예요. 사실 절에서는 이게 10%씩 딱 받지를 않으니까 절에서 있는 행사라든지 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보시를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에서 켜고 있는 인등도 100% 켜주고 또 연등도 켜주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불사에도 동참하고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법화경 시대를 우리 함께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